안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제가 즐겨 부르는 제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까지 기억해낸 것만으로도 네, 저는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언젠가 제가 귀여운 남자 꼭 불러드릴게요. 왜 그렇게 근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귀여운 남자? 언니 귀여워서요. 사실 안 좋아해요. 저한테 관심 바라세요 혹시? 그거 아니죠? 관종이에요. 네, 네,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 말고 제 노래 중에 루시드 드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직 한국에는 본래 있다. 한국에는 아직 발매가 안 됐는데 지금 이 날씨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루시드 드림이라는 제 작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지 않을까? 가을? 보아루! 이 노래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끝나지 않은 장마라는 노래도 혹시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요? 여기서?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이 노래도 제가 일본에서만 발매한 노래고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한국 팬분들은 좀 많이 아시고 지금 공연 때마다 불러서 하실 텐데 혹시나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듣고 좋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 발매가 돼요. 그럼 끝나지 않은 장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노래는 뭐하지? 제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나왔던 물고기 자리를 못 부르거든요. 확실히 회사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지 MR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자리를 부르지 못해서 누구일까? 레디고! 고아루! 고양이 하루 진짜 당황스럽다. 이 다음 질문 몰라. 고아루도 그러면 몰라. 다음에 제가 가사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해피엔딩! 인생이라 좀 해피하게 살아봐요. 자꾸 그렇게 네, 예상치 못한 거 하지 말아주실래요? 레디고! 너와! 레디고! 레디고 해볼까? 레디고? 레디고? 잠깐만 레디고 가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 거야 레디고는. 아니 자, 제 노래지만 제 레디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어. 네, 기억날 거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건 비방이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가사 고자예요. 그래서 가사를 진짜 못 외워. 제 노래도 막 잘 못 외우곤 하는데 예, 찾았습니다. 레디고 가사를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 레디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즉석에서으로 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즉석에서 하는 거? 좋아요. 네? 좋아요. 목소리 대단 특이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즉석에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어떻게 운 좋게 얻어 걸렸으니까 또 있겠죠? 이런 기회가. 오늘은 그럼 커버곡을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맞네요. 어때요? 자, 이것도 잠깐만 왜 왔어? 왜 왔어? 갈고 왔어? 해볼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가야, 아가 안녕? 같이 노래할래? 네, 뭐 장희정 씨 부분이 제가 같이 부를 남자 가수분이 안 계시잖아요. 뒤에는 뺐어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노래 부르지? 안녕하세요, 주니엘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주니엘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지 마요. 네. 오늘 금요일 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붉은 보내. 나 지금 엄청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 거 안 보여요? 좋다. 네. 좋겠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 미성년자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아,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맥주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미성년자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24살입니다. 여러분 93년생이라서 마실 수 있어요. 자, 맥주 가지신 분들 건배! 건배! 없는 분들 계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맥주 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돈 벌고 나중에 콧버스킹 할 때 맥주 사드릴게요. 맥주랑 콜라. 맛있다. 그럼 이기세에 모아서 가면을 불러볼까요? 오~ 감사합니다. 가면이랑 노래였고요. 와, 어떻게 불러요? 누가 부셨어요? 아, 네. 알콜 들어가니까 좋네요. 아니, 이렇게 저 노래하면서 맥주 마시는 것도 처음 보시죠, 여러분? 네. 그랬을 거예요. 저 소녀 이미지잖아요, 원래. 네? 네? 아, 맞지 않아? 나 일라일라 소녀 이미지 중2일인데? 아, 맞아요. 아, 되게 모르는 것처럼 왜 그래? 어, 취했어? 아, 그랬나 보다. 그러면은 가면이란 곡이 제가 한국에서 발매한 노래 중에서 그나마 좀 하던 노래죠. 이어서 그러면 어린 왕자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 이렇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음원 사이트에서 이 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 C9에서도 되게 많이 가져오려고 일본 쪽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언젠가 정말 제가 5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지만 정말 여러분 언젠가 나올 테니까 그동안만 유튜브랑 제 이 버스킹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어린 왕자라는 어린 왕자가 아니구나. 피노키오 들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린 왕자가 왜냐면은 일본어잖아. 요새 근데 한창 휴경가잖아.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고. 그치?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쓸 수가 없어. 알았죠? 아, 조금만 이해 부탁드려요. 저 한국 사람이고 매장 될 수 없거든요. 저 이제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노래는 한국어가 있어요. 제가 동화책 피노키오를 성인이 되어서 읽고 쓴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저도 제가 주니엘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주니엘이라는 걸 알아봐 주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소리가 작은데? 평생 그런 날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공연 많이 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네.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또 커버곡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변한가 봐. 아니 왜 오늘 나 싫어하시는 분들 오셨나 봐. 왜 아니야 그래 좋아요. 오늘은 이제 날씨도 해도 적고 선선해졌으니까 오랜만에 위시스 부릅시다. 예. 위시스라는 노래가 르커플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죠? 불러드릴게요. 아, 이제 선선해지니까 좋네요. 아까 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또 머리가 물미역이 됐어요. 맥주 마셔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날씨에 맥주 마시면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저 마지막 곡을 부를 가지마? 아, 진짜 가지마요? 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몇 곡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이때까지 안 불렀던 노래예요. 이것도 한국에 발매가 안 된 노래고 제가 팬미팅에서만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 너와 가제는 일단 너와고요. 왜 난리 났어? 왜? 좋아. 아, 그걸 되게 지루해하다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또 아, 충전했어. 에너지 충전.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네, 이게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다음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다음 타이틀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쓴 노래고 편곡 방향을 잡으려고 미팅을 하는데 아마 이 노래가 수록곡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한강 더운 날에 여러분들 와주셨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이것도 오랜만인 거라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도 모르지. 그러면, 네, 그러면 너와 일단 가제는 너하고요. 이제 수록곡의 이제 제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아마 이별을 하고 쓴 노래. 재작년에 2년 전인가? 언제였죠? 저 팬미팅 했을 때가? 주성이가 알아. 하여튼 어쨌든 2-3년 전에 쓴 노래예요. 제가 이별하고 한참 힘들어 할 때 쓴 노래입니다. 걔는 오래전. 저기도 뭐 잔치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들려드릴게요. 노래를 두 번째로 부른 것 같죠? 한국에서는? 뭐 한국에서고 뭐 일본에서도 안 불렀는데. 그럼 통틀어서 두 번 불렀네. 어때요? 이거 다음 앨범 수록곡에 넣을 거예요. 좋아. 좋아. 아, 좀 더 소리 질러 주면 안 돼? 좋아. 아까 내 팬들이 꼭 한번 이렇게 찔러줘야지 이렇게 소리 질러줘. 그러지 마요. 처음부터 질러줘. 괜히 강요해서 엎드려 절벗기잖아 맨날. 그치? 밀당 밀당. 아, 밀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계속 땡겨주는 사람들이 좋은데. 네. 네. 아, 왜? 네. 그래요. 저, 네. 나 여린 여자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진짜 이제 너와까지 불러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뭐 부르실지 다 알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스리! 마스리는 아 일본어잖아. 그치? 아 왜? 아 잠깐만요. 저에게 무대 세팅해주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더 하라는 거 아니야? 더 해도 된다고. 아! 어 진짜로?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래 이거 하고 MR을 틀자. 아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할 수 있대. MR을 틀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에버레스팅 선셋 불러드리고 물고기 자리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버스킹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버레스팅? 아 노을이 져버렸네. 노을 질 때 했었어야 돼. 네, 에버레스팅 선셋은 지지하는 노을이라는 뜻인데요.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뜻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이별하고 쓴 노래예요. 일라일라 다음으로, 일라일라보다 더 그런가?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노래라서 항상 공연 때마다 빼지 않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들려드릴게요. 에버레스팅 선셋. 혹시 제 기타가 아니라서요. 오늘 처음 쳐보는 기타인데 이거 줄 왜 이렇게 세였어요? 아니 줄이 너무 세서 아이 하이코드 잡기가 힘드네. 예. 이제 에버레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일이 방금 노래 부르면서 네 이렇게 저 앉으신 분들을 봤어요. 네 준일입니다. 지금 부른 노래는 에버레스팅 선셋이란 노래였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 중에서 나 오늘 처음 보는 분들 저요. 오늘 불렀던 노래들 혹시 다 제목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일라일라 빼고 일라일라 빼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니엘을 검색하셔서 한 곡씩 일단 다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 저작권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네. 네? 우와, 진짜 천사님! 대박! 네? 아, 진짜 천사님! 아, 다운을 쳐주신다니, 이렇게 영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나 무슨 되게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약간 별풍선 구하는 거 같지 않아? 한 번만 하나만 주세요 약간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오로나미 씨 쳐줘. 에?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귀여운 남자부터 연습하고 오세요.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이거 저거 빠졌어요? 아 지금 토크하느라고 빼신 거예요 일부러? 아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물고기 자리라는 제 제일 최근 곡을 부를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 손? 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기도 계시네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네. 물고기 자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 반대. 어때? 조만간에 그럼 제가 또 타이밍 봐서 버스킹 할게요, 여러분. 오! 네? 대강이에요. 주물머리 사자고요? 주물머리. 주물머리가 지금 관광명소여서.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도. 정상. 북한산 거기 약간 보호구역 아니야? 그죠? 보호구역이잖아. 시나인 앞에? 시나인 앞에? 시나인 앞에 혹시 와보셨어요? 네. 거기 공연하기 되게 힘들어요. 청담동 111번지. 청담동 111, 거기 나도 하고 싶다. 거기 섭외만 해주세요. 거기서 한번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노래 물고기 자리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선선한 날씨 듣기 좋은 노래죠. 물고기 자리 들려드릴게요.